나도 좋아. 와, 이렇게 새침해. 12월 19일 화요일은 밤이 좋아 미스 특집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다가올 방송에서는 놀랍게도 남자 가수로는 박서준이 특별 게스트로 초대된다고 합니다. 미스트롯3는 현재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으며 12월 21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요일은 밤이 좋아의 출연진들이 미스트롯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노래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화밤 미스 특집에는 홍자, 양지은, 홍지윤, 김태현, 은가은, 정다경, 김혜영 등이 기존 화요일은 밤이 좋아 출연진으로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여기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성자들의 무대에 끼워져 유일한 남자 가수로 초대되었는데 이는 그의 강렬한 목소리와 미성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로서의 인기와 더불어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된 예능 실력 덕분으로 해석됩니다. 박서준이 남자 가수로 유일하게 초대된 것은 그가 현재 음악계에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박서준은 TV조선의 화요일은 밤이 좋아 프로그램에서 열린 무대에서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특유의 감동적인 감정 표현은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지나야라는 곡을 부를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강렬하면서도 감미로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서진은 노래와 함께 정감 있는 웃음과 열정을 선보이며 관중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고요한 감성이 담긴 무대는 청취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박서진은 트로트 음악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프로그램에서의 박서진의 무대는 그가 가진 예술적인 역량을 최대로 발휘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팬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 특별한 출연은 최근 박서진의 인기가 더욱 뜨겁게 된 데 기인하며 그의 스타성과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된 예능 실력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벤트는 미스트롯3의 방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가올 12월 19일 방송에서 박서진은 어떠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지 또한 미스트롯3에서 어떠한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팬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다음 주 화요일 박서진의 무대와 활약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님이 박서진에게 자신이 작사한 노래를 선물했습니다. 노래 제목은 지나야입니다. 사랑의 끝이 이별이라면 이별의 끝은 다시 사랑일 수 있다.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는 연인에 대한 마음을 나훈아 특유의 솔직한 방식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별한 후에 남아있는 그리움과 아쉬움을 그에 어울리는 담백한 사운드에 잘 풀어낸 곡이다. 지나야라는 노래는 나훈아가 작사를 하였고 정경천이라는 작곡가가 만든 노래인데요. 나훈아와 정경천은 어메라는 곡을 함께 만든 사이입니다. 사실 지나야라는 노래는 진성이 먼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진성과는 곡이 맞지 않았던 것인지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요. 노래는 좋지만 노래에 맞는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이제야 맞는 주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장구의 신 박서진입니다. 박서진은 평소에도 나훈아에 대한 존경심을 비춰왔습니다. 나훈아도 박서진이라는 어린 후배가 기특하고 방송에 나와 자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박서진의 뜬금이가 올바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노래를 박서진에게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나훈아가 노래를 준다는 것은 박서진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미스터 트로트에 참가한 박서진은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아쉽게 탈락했으나 트로트계의 대선배에게 유일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박서진이야말로 진정한 미스터 트로트 진이 아닐까 싶습니다.